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다음에 해당 입주권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해당 입주권을 만약 양도한다면, 판다면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 3, 이제 이게 바로 장특공 50%를 말합니다. 또는 70%도 있겠죠. 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작년 11월 30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일단 사례자의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단기로 등록한 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변경하고 8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민특법에 따라 자동 말소가 된 경우로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후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양도했으니까 주택으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조특법 97조의 3,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서두에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다 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주택일 때 등록해가지고 어쨌든 뭐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그 주택이 만약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정비사업으로 멸실되고 입주권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에도 과연 계속해서 혜택을 줄 거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번 사례는 그 중에서 이제 입주권 상태일 때를 말하는데, 기재부의 답변을 보니까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민특법 제6조 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 이 등록 말소는 자동 말소를 말합니다. 6조 5항이니까 자동 말소된 이후에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이때 조특법 97조의 3,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이게 바로 장특공 네, 50% 또는 10년 임대하면 70%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8년 임대하고 자동 말소니까 8년 50% 이 혜택이거든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기 전에 이미 세법상 임대 의무기간을 다 충족했다면 입주권 상태에서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례자가 2001년 7월 달에 강동구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당히 일찍 등록했네요. 아마 2005년도면 그때 단기 임대가 5년이었을 거예요. 2003년도쯤에 중간에 한 3년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졌고 아마 5년일 겁니다. 5년이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 달에 단기 임대를 준공공임대로 변경합니다. 준공공임대는 지금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입니다. 이제 용어가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는 준공공임대였습니다. 이렇게 8년짜리로 바꾸고 나서 그 8년을 채우니까 2020년 12월 달에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니까,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그것도 매입 임대는 자동 말소 시키죠.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재건축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건 이 인가를 받는가 동시에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죠. 바뀌고 나서 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과연 장특공 50%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뭐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특공 50%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50%를 아파트를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50%가 아니죠. 이 장특공 혜택이 저축법 97조의 3인데요. 이게 중간에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그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법 조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장특공 50% 또는 70%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해당 주택을 구입해서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50%나 70%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면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50%나 70%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장특공 50%, 네, 8년이니까 혜택은 받습니다만 그 받을 수 있는 양도차익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동안이니까 자동말소가 2020년 12월달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8년이면 아마도 2012년 12월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12월달에 준공공임대로 변경할 때 이때 임대개시일자가 이 당시 법이면 최대 5년 한도로 단기 임대할 때 임대했던 기간을 다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때 임대개시일자가 아마도 2012년 12월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8년. 그러면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이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공제받는다라는 거. 이 사례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이 당시에 2017년 12월 달에 준공공임대로 변경할 때 민특법상 임대 기간은 최대 5년 한도로 받아줘가지고 2012년 12월부터 임대가 개시가 되지만 사실 이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법상 임대 기간은 절반만 인정받거든요. 사실은 2020년 12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될때그 장특공 50% 받기 위한 8년은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면서 새롭게 이제 법령을 만들었죠. 이렇게 부득이하게 자동 말소가 될 때는 세법상 임대 기간도 다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장특공 50%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8년 채운 걸로 봐가지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참고하실 게 그러면 이 경우에 나중에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도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파는 게 아니고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신축 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 양도해도 장특공 50% 받는 거냐? 이때도 받겠죠.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다만 이때에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만큼만 공제받는 거니까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만 공제를 받겠죠. 그때 발생한 양도차익만. 또한 가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있죠? 양도세 중과시키지 않는 거. 자, 이것도 이렇게 자동말소 또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말소한 이후,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권으로 바뀌면 그때도 혜택 줄 거냐? 자, 이때는 입주권 자체가 중과세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일 때는 양도세 중과배제는 그냥 입주권 자체에 중과가 안 되니까
그걸로 혜택 받는 거고, 신축 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에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거냐? 아마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례에 있어서 기재부 해석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새롭게 해석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못 찾았던 해석이 나온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사견은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석에도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세법상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배제 받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새 아파트가 됐을 때에도 같은 주택으로 연장 선상에 놓아가지고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을 때, 주택이 입주권을 바뀌었을 때에도 이런 작두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알아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과연 지금의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